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너무 추경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모든 대선 후보가 국민 회동을 가지고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답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. 50조를 어떻게 써야 된다. 피해 지원을 해야 되고 등급화 지수화해서 소위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한 그 공용 제한에 따라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이거를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고 그 나누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 중이다. 그리고 최소한의 50조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중에 43조는 직접 지원하는 거, 그 다음에 그중에 일부는 한 5조 정도는 금융지원하는 데 신용보증수수료로 정부가 반분해서 쓰는 거, 구체적으로 쓰는 용처까지 저희는 다 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자영업자 구제 얘기가 나오길래 뭐 자꾸 따라하니까 제가 50조 얘기를 8월 달부터 이미 했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말까지 다 했는데 그때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따라서 얘기를 하길래 논의를 하자 하길래 아니 행정부가 보내야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거니까 여당의 후보니 행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보내라 했는데 지금 보낸 게 14조짜리고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36조 정도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또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. 다 했고 그리고 지금 14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다 발표를 저도 했고 뭐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는 양당의 원내 지도부들이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. 그래서 어떤 실효적인 그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은 국민들께서 이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과연 보실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. 네. 이재명 후보가 추경안에 관련해가지고 14조로 부족하기 때문에 35조, 나머지 35조 정도는 차기 정부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.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. 지금 14조 추경안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정 지출을 빼놓으면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1인당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아마 어처구니 없어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.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저희가 이미 추경안의 규모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걸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.